오늘 첫 포인트 뭐 봐야 됩니까? 방어자의 역습입니다. 방어자의 역습이요? 어제 그 대통령 측 변호인이요 SNS에 올린 표현입니다. 탄핵 찬성 측은 세가 약해지는 반면에 탄핵 반대 측은 뭉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친박들 결집해달라는 일종의 호소문으로 읽히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헌재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되어 있던 김기춘이 돌연 출석 연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 측 29명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15명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이 일련의 탄핵 심판 지연을 위한 꼼수가 아닙니다. 시간 끌기를 위한 꼼수라고밖에는 안 보이는 상황. 네, 이런 방어자들의 역습에 대해서 헌재가 오늘 11차 변론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인으로 새로 신청한 게 15명이라고 그러셨죠? 네. 거기서 헌재가 몇 명만 채택할 건지 그게 오늘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탄핵 시간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다음 포인트 가죠. 공격자의 뚝심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탄핵 전국의 핵심 공격수는 특검이죠. 특검이죠. 어제 황교안 총리 이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예. 그러자 특검이 이번엔 특검 수사 연장 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수사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언급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허용 여부 역시 황 대행이 결정하는 건데요. 예. 하지만 황 대행 측은 미온적인 반응입니다. 검토해 보겠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 대행과 특검 간의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느낌인데요. 맞아요. 황 대행의 길을 꺾을 특검의 뚝심이 발휘돼야 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포인트 뭐죠? 최후의 역습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요새 친박 단체들요. 이 촛불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 아주 기를 쓰고 있는데요. 태극기 집회에 참가자를 동원하거나 아니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숙주 역할을 했던 정경련 해체를 앞두고 예. 마지막 몸부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하지만 그럴수록 추했던 과거의 모습이 드러날 뿐입니다. 오늘요. 대표적 친박단체죠. 어버이연합이 정경련 돈으로 관광을 다녀왔다. 이런 게 저희 CBS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어버이연합이 전경련으로부터 돈 받아서 관광을 갔다 왔다고요? 예, 그랬다고 합니다. 전국을 다녔다고 하네요. 예. 저희 CBS 단독 보도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제 삼성이 전경련 탈퇴서 제출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오늘 다른 대기업의 탈퇴서로 이어질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짧게 보죠. 구제역의 역습입니다. 예, 예. 보은젖소농장에 이어서 정읍의 한우농장에서도 확진 판정 났습니다. AI에 이어서 구제역까지 심상치가 않는데요. 구제역 위기경보가 주위에서 경계로 이 격상이 됐습니다. 예, 예. 오늘 자정까지 이 소돼지의 이동 중지 명령이 전국에 발령이 됐습니다. 음흠. 전국에 이게 발령이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처음입니다. 앞서서 구제역 백신이 무용지물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그래서 축산농가들의 불안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고영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 안종범 공판은 밤 11시까지 8시간 30분 동안 긴장감 속에 진행됐습니다. 고영태 씨 그동안 왜 참석하셨습니까? 고 씨는 미르재단과 WK 운영, 인천공항 세관장 인사 개입 등 최 씨의 국정농단을 구체적으로 폭로했습니다. 예, 최순실 씨 드디어 어제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내부 고발자들하고 처음으로 직접 대면을 했습니다. 최순실 재판의 9차 공판 증인으로 오전에는 미르재단의 이성한 전 사무총장 나왔고요. 오후에는 WK의 고영태 전 이사가 나왔는데 이 공판 밤 10시 반까지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관심이 모아졌던 건 두 달간 잠적해 있던 고영태 씨였죠. 첫 대면에서 최순실 씨도 고영태 씨도 모두 할 말이 많을 거다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침없는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최순실 씨는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얘기도 전해지죠. 자,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연결을 해보죠. 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9차 공판을 본 총평이자 촌평 한마디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유쾌하죠.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그 막장 드라마가 그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치정으로 몰고 가고 불륜으로 몰고 가서 그들이 원하는 목표는 뭘까요? 손자까지 둔 그 할머니죠. 예, 예. 할머니로 불리우는 최순실이라는 60대 여자가 예. 20살이나 아래인 자기들이 주장하는 업소 출신의 이 남자와 예. 자기들이 스스로 지금 불륜을 맺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질을 흐리려고 그 부분을 자꾸 사생활 쪽 이야기만 건드린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로 생각하면 이것은 아니라고 부정을 해야 될 그럴 정말 이루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를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측에서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얘기했어요. 네. 오히려 부정을 해야 되는 부끄러운 일인데 그렇죠.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참 이상하다. 유치하다 한마디로. 그렇죠. 이게 유치 정도로 표현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창피한 일을 앞으로 내세우면서까지 숨기고 싶은 뭔가 비밀이 있는 거죠. 차라리 그쪽 창피한 게 나을 정도로 그렇죠. 더 치명적인 게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목표에는 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두 사람이 목표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아, 아.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이재경 변호사 하는 걸 보면요. 예.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끊으려는 노력을 하고, 예. 최순실은 자기가 했던 그 지금 국정농단의 모든 것들을 예. 이 고영태와 차은태에 가서 밀고 있다. 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국민을 정말 모르고 오는 건지 저는 너무 정말 참 한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면, 최순실 씨한테 미루고 최순실은 그렇죠. 고영태, 차은택한테 그렇죠. 미루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 시민들한테 국민들이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끔 눈을 흐리는 거죠. 예, 예. 이 얘기들을 앞으로 내세움으로써.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예. 표현하자면 어제 공판 유치하다 이러셨는데. 아, 유치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그 말을 호도하고 있죠. 그래. 국민들의 시선을 흐리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불륜과 이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끌어내서 예. 이 실제로 이 안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얘기들을 꺼내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그걸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손혜원 네. 의원을 저희가 오늘 모신 이유는 고영태 씨하고 계속 저 연락을 주고받으시면서 네. 접촉을 유지하면서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그건 아니고요. 노선희 씨하고는 계속 연락을 유지하지만 고영태 예. 씨는 단 한 번. 아, 그러셨어요? 네, 노선희 씨가 데려온 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속 SNS를 통해서라든지 뭔가 관심을 촉구하고 계시는 분이어서 제가 오늘 모셨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예. 겉으로 나타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요? 왜 자꾸 네. 두 달 동안 잠적해 있었던 것도 그렇고 왜 이렇게 피하려고 도움 주려는 사람도 좀 피하려고 할까요? 아,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겠죠. 너무 많은 걸 알아서? 이 국정농단에 있어서 예. 최순실에 대해서 너무 많은 A부터 G까지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저는 고영태 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래서 저 증언대에 서가지고 그거 다 털어낸 거 아닙니까? 아, 그건 저는 뭐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어제 털어낸 것도 빙산의 일각? 그럼요. 훨씬 더 많은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본인이 나와서 그냥 여기서 다 풀어야 되는데 본인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저 숨기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노승희 씨 같이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나오지 않는 거라고 저는 제 생각엔 그렇게 추측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 너무 많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디까지 털어놔야 될까 이 부분도 정리가 사실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 이렇다 보니까 그렇죠. 잠적하는 게 아닌가. 오랫동안 둘이 알고 지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어제 뭐 인사 문제를 저 노승일과 고영태가 다 했다. 차은택이 다 했다. 으흠. 아니 그 사람들 데려온 게 누군데. 누군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인력이 풀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사람을 추천받았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그것을 핑계대고 있고 예, 그들이 잘못해서 예. 그들이 사람을 잘못 선택해서 하지 나는 죄가 없다. 예. 대통령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조문수석과 장관과 차관급의 모든 인사를 다 차은택의 사람으로 고영태의 사람으로 K스포츠 미르재단을 다 해놓고 예, 예. 알겠습니다. 어제 그 나온 얘기들 제가 잠깐만 요약을 해볼게요. 뭐냐면 네. 최순실 씨가 연설문 수정하는 걸 내가 봤다. 또 네. 최 씨가 K스포츠 재단 관련 내부 보고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얘기 들었다. 네. 또 대통령이 나 바쁜데 자꾸 부른다면서 청와대 갈 때마다 최순실 씨가 짜증을 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네. 최순실 씨 뜻대로 인사가 이루어지더라 예상이 네. 짜지더라 이런 얘기를 네. 털어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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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카더라 네. 통신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겪은 걸 어제 털어놓은 거거든요. 그럼요. 이 부분 중에서도 조금 전 말씀하신 그 인사 개입 문제 저는 그게 굉장히 네. 심각하게 들렸어요. 뭐냐면 네. 최순실 씨가 김대섭 인천공항 세관장 임명에도 관여했다. 나한테 누구를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나한테 누구 시키는 게 좋겠냐고 물어서 난 잘 몰라갖고 그러니까. 유상영 부장한테 물었더니 김대섭이란 사람이 이력서를 가져왔다.
그 후에 류상영하고 내가 김대섭을 만났고 상품권을 건네받았다. 그 상품권이 최순실 씨한테 전달된 걸로 안다. 그럼 이거는 지금 고영태 증언대로라면 네. 상품권 받고 인천공항 세관장 자리를 판 거잖아요. 내가 외식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그거 지금 이거를 그 지금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요. 예. 차은택이 했던 지금까지 교문수석, 예. 문화부 장관, 예. 문화부 차관,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관련되는 사람들도 지금 최순실이 인사를 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과연 인천공항 세관장 자리뿐이었겠는가? 지금까지 그럼요. 알려진 그것뿐이었겠는가라는 생각해서. 네. 근데 박 대통령 지금 말합니다. 헌재에 제출한 준비 서면 보면요. 네. 대통령은 최순실을 평범한 가정주부로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걸 끊고 있는 거죠, 지금. 아, 평범한 가정주부로 정말 알았을 가능성은 전혀 없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국민은 뭘로 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일요일마다 들어가고 한 시간에 한 번씩 전화를 했다는데. 예. 못 있는 거 하나, 뭐 하나 본인 스스로 결정 안 하고 최순실한테 연락을 했다는 건데. 예. 마치 엄마 같이. 아하, 알겠습니다. 자신과 선긋기 위하기 위해서 계속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제 얘기 중에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있는데. 뭐요? 그 이성환 씨가 나왔잖아요. 이성환 씨 오전에 나왔죠. 네. 근데 이성환 씨가 그 강가의 고수부지에서 했던 얘기들을 하니까 최순실이 깜짝 놀라잖아요. 너 녹음 안 하기로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핸드폰 놓고 만나기로 했는데 너 그거 내 말 어떻게 녹음했어?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그 핸드폰을 놓고 한 게 아니라 옆에서 고영태 씨가 그 이성환 씨한테 핸드폰을 이제 이렇게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고영태 씨한테. 예예예. 예, 그렇게 해서 어레인지를 했고.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 얘기를 얼떨결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성환 씨는 이 사람이 하도 말을 바꾸고 예. 믿을 수가 없으니까 모함을 하고 그러니까 미리 작은 녹음기를 준비를 해간 거죠. 주머니 속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선 이것을 딱 내놨는데 거기서 얼떨결에 너 녹음 안 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튀어나온 거죠. 아하, 그 부분도 참. 그리고 국정농단에 지금 관련이 된 사람이 고용태를 앞에 놓고 그렇게 둘이서 이랬느니 저랬느니를 자기가 직접 물어본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참,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너 무슨 뭐 여자 관계 있었어? 뭐 너 신용불량이었잖아. 내가 집으로 줬잖아. 뭐야, 그건 도대체. 예. 그게 뭐예요? 거기서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알겠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네, 얼마나 숨기고 싶은 게 많았으면. 그죠? 그쪽으로 틀어가는 거죠. 국민들이, 시청자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예. 본질을 정확히 꿰뚫으면서 이 심판, 재판들 봐야 된다고 그렇죠. 말씀. 근데 지금 대통령 네. 탄핵 심판에서도 고영태 씨가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어요. 이거는 박 대통령 측이 원해서 증인으로 채택이 된 건데, 근데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고영태 씨가. 고영태 씨가 잘 겉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입어서 들쑤시면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무 데나 쉽사리 나오는 대로 다 나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추측이고요. 어. 예. 그렇다면은 특히 이건 박 대통령 측이 요청한 자리이기 때문에 나가면 굉장히 다른 쪽으로 호도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염려하는 네네. 거겠군요. 네네. 예. 그리고 지금 그 우리가 박사모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회에도 예. 박사모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침마다 임시국회 열릴 때마다 저는 친박 국회의원들이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박사모 국회의원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전 그 3선, 4선, 다선 의원들이 모두가 다 나와서 피켓을 들고 이미 그 징계를 받은 표창원 사퇴하라는 거를 아침마다 붙잡고 그 외치고 있는데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후암무치하기는 최순실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똑같구나. 이 사람들이 일맥상통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이 탄핵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권 유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분들이 뭐라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손혜원 의원은 그 장면 네,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드신다는 입장. 목표로 지금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박사모와 함께. 알겠습니다. 아, 네. 손혜원 의원님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네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었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덕희님, 최순실을 평범한 가정주부로 알았다니. 박근혜 대통령은 평범한 가정주부를 본 적이나 있습니까?
이렇게 문자가. 갑자기 깜짝 놀랐네요. 그 말이 너무 무섭네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평범한 생활을 진짜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하다. 이런 최덕희 씨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가정주부로 알았는데 완전 속았다. 지금 이게 대통령 측의 일관된 주장이거든요. 아마 제 와이프도 들으면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정주부들이 들으면 네. 엄청난 그 국정농단 저지른 사람을 어디다가 가정주부에 그러게요. 얼마나 힘든데 가정주부들. 혹시 지금 듣고 계신 평범한 가정주부들 계시면 의견 주시고요. 행간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새누리당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새누리당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누구 했습니까? 어제 원유철 의원과 안상수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원유철, 안상수 두 분. 예. 지난달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인재 전 최고위원까지 합하면 공식 대선 주자만 3명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홍준표 경남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조경태 의원 등 이 출마 선언을 준비한다는 의원들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러네요. 갑자기 출마 선언이 지금 본물 터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하. 이 새누리당 대선 주자 출마 러시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그동안은요 새누리당이 후보가 없어서 네. 임명진 위원장이 나와서 스스로 얘기했던 게 불임정당 네. 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 일종의 조롱 섞인 것들도 정치판에 돌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에 당이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 대선 주자급은 분당한 바른정당으로 다 가버렸으니까. 예, 예. 보수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무대에서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대선 주자급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오죽하면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양자라도 드려야 할 판이다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양자를 드릴 수 있다. 네. 양자 드리면 안 되냐 이런 말까지 했죠. 이렇게 되면 결국 불임정당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황교안 권한대행 카드가 딱 등장을 한 거죠. 그렇죠. 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가문 끝에 담비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렇게 반가워할 무렵에 갑자기 새누리당 안에서 내가 대통령 하겠습니다. 선언하는 의원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인재, 원유철, 안상수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한 것이고요. 네. 임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세 명을 삼형제라고 부르면서 누구도 우리 당을 향해 불임정당이란 말을 못하게 됐다. 7, 8형제도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7, 8형제 낳는 것도 문제없다. 이쯤 되면. 왜? 실제로 가능할 것 같아요. 추가로 홍준표, 김관용 지사가 이제 출마 준비 중이라고 하죠. 조경태 의원도 똑같은 얘기가 들립니다. 아니 민주당에서 새누리당 간 조경태 의원이 대선 출마한다고요? 네네. 새누리당 그러니까, 이름 걸고? 네. 준비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이 외에도 정우택 원내대표, 정진석 전 원내대표, 김기현 울산시장까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렇게 되면요. 정말 9명에서 10명까지 후보가 난립하는 게 아닌가 걱정할 정도로 출마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형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10형제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갑자기 다산정당이 된 새누리당.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봉황을 기대하는 건 아니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봉황이라뇨? 아니, 대선 출마 왜 하겠습니까?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닭이 아니라 봉황이 되기 위해서 출마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누리당 대권 도전 선언은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봉황 꿈을 꾸기에는 너무나 현실이 냉혹하잖아요. 지지율이 그렇죠. 대선 출마 선언하면 뭐합니까? 국민들이 누가 출마 선언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안상수, 이인재, 원유철 의원이 출마 선언 이미 했는데 네.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네. 새누리당 지지율은 10%대 초반이 나오지만 대선 주자 지지율은 조사를 해봐야 잘 안 잡혀요. 0점대이거나 많아야 1, 2% 나오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여론조사에 이름조차 못 넣을 정도의 예. 상황. 이런 지지율로 어떻게 대권을 꿈꾸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왜 대선 출마 선언이 본물을 이루고 있는가? 왜입니까? 불임정당이란 소리 듣지 않으려면 나라도 희생해야지. 이참에 내 정치적 위상도 좀 높여봐야지. 아하. 나중에 그래야 당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아, 대권은 아니더라도 당권 정도는 네. 이름값을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 다수는 모를 수 있지만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알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주자들의 대선 출마는 대권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아직까지는 그들만의 리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간 봉황까지 기대하는 건 아니다. 두 번째 행간은 뭐죠? 두 번째 행간은 태극기에 홀렸다입니다. 태극
태극기에 홀리다니요? 요즘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탄핵반대 태극기 시위가 열리잖아요. 열리죠. 제가 직접 계속 보거든요. 탄핵반대 그 보수 집회. 네. 나름 의미 있는 숫자가 모이는 건 분명하고요. 이전보다 인원이 늘어난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박 대통령과 사실상 탄핵됐다고 생각했던 새누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놀랄만한 일이죠. 아, 아직 보수 지지자,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새누리당 지지자가 건재하구나라는 걸 그 집회 보면서 확인하는군요. 네, 그렇죠. 자신감을 얻는군요. 놀랐다기보다는 놀람을 넘어서 흥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유. 김진태, 윤상현, 전인경 의원은 태극기 집회의 단골 손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김문수 전 지사, 이인재 전 최고위원, 조은진 의원까지 등장했습니다.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예, 예.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이인재 의원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자마자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김 전 지사 역시 예. 박 대통령은 국민의 신의를 배신하지 않았다. 가서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처럼 앞으로 새누리당 대선 후보들마다 제가 볼 때는 우측 깜빡이를 수시로 켤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집토끼들만이라도 잡겠다. 뭐 이런 네. 거군요. 이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국민 전체의 지지를 지금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예. 보수의 힘, 보수의 표를 결집만 해도 일단은 성공하는 것이다. 아. 도로 친박당이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그건 지금의 문제지 나중에 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수의 힘. 지금 당명 후보에도 올라있잖아요. 보수의 맞아요. 힘. 맞아요. 보수의 힘. 이걸로 된다면 정말 특이한 거예요. 보수의 그렇죠. 힘. 그래요. 세 번째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바른정당이 자초한 일이다입니다. 아니 새누리당이 지금 대권 출마가 쇄도하는 이유가 왜 바른정당하고 관련이 있어요?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연결돼 있어요.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에서 분당에서 나온 직후 예. 처음으로 나온 지지율이 얼마였습니까? 새누리당보다 바른정당이 높았어요. 처음에. 왜?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새누리당이 10% 초반 유지하고 아, 조금 있는데요. 조금 더 높은가요? 새누리당이? 바른정당은 최근 나온 조사 보면 8%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하.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런가요? 개혁적 보수 표방하고 나왔으면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새누리당도 아니고 신당도 아니고 물에 술탄 듯 술에 물탄 듯 이 보수의 진면모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렇다고 개혁적이지도 않은 아주 애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애매한 스탠스다. 네. 한마디로 보수의 가장 큰 자산인 정통성 논쟁에서 바른정당이 새누리당한테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줄줄이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예. 이른바 보수 밥상에 숟가락을 자꾸 얹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른정당으로의 이탈 러쉬도 끊어졌어요. 끊어졌어요. 반기문 총장 낙마 이후 뚝 끊어졌어요. 네. 오히려 새누리당이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사실 말이 안 되죠. 국민 상식에 비유하려면. 새누리당의 출마 러쉬가 그러니까 과연 어떤 도움이 될지 이건 아직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선택은 누가 하겠습니까? 오직 국민이 해주겠죠. 국민들. 지지율이 앞으로 말해줄 건데 성공하는데 뭔가 기대를 걸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새누리당에서 갑작스럽게 대선 출마가 쇄도하는 그 이유 이면 김성환 씨 분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검토해 보겠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행과 특검 간의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느낌인데요. 맞아요. 황대행의 기를 꺾을 특검의 뚝심이 발휘돼야 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포인트 뭐죠? 최후의 역습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요새 친박 단체들요, 이 촛불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 아주 기를 쓰고 있는데요. 태극기 집회에 참가자를 동원하거나 아니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숙주 역할을 했던 정경련 해체를 앞두고 예. 마지막 몸부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하지만 그럴수록 추했던 과거의 모습이 드러날 뿐입니다. 오늘요. 대표적 친박단체죠. 어버이연합이 정경련 돈으로 관광을 다녀왔다. 이런 게 저희 CBS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어버이연합이 전경련으로부터 돈 받아서 관광을 갔다 왔다고요? 예, 그랬다고 합니다. 전국을 다녔다고 하네요. 예. 저희 CBS 단독 보도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제 삼성이 전경련 탈퇴서 제출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오늘 다른 대기업의 탈퇴서로 이어질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짧게 보죠. 구제역의 역습입니다. 예, 예. 보은젖소농장에 이어서 정읍의 한우농장에서도 확진 판정 났습니다. AI에 이어서 구제역까지 심상치가 않는데요. 구제역 위기경보가 주위에서 경계로 이 격상이 됐습니다. 예, 예. 오늘 자정까지 이 소돼지의 이동 중지 명령이 전국에 발령이 됐습니다. 전국에 이게 발령이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처음입니다. 앞서서 구제역 백신이 무용지물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그래서 축산농가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이끌려는 노력을 하고 예. 최순실은 자기가 했던 그 지금 국정농단의 모든 것들을 예. 이 고영태와 차은태가 밀고 있다. 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국민을 정말 모르고 오는 건지 저는 너무 예, 정말 참 한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면, 최순실 씨한테 미루고 최순실은 그렇죠. 고영태, 차은택한테 그렇죠. 미루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 시민들한테 국민들이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끔 눈을 흐리는 거죠. 예, 예. 이 얘기들을 앞으로 내세움으로써.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예. 표현하자면 어제 공판 유치하다 이러셨는데. 아, 유치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그 말을 호도하고 있죠. 그래. 국민들의 시선을 흐리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불륜과 이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끌어내서 예. 이 실제로 이 안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얘기들을 꺼내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그걸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손혜원 네. 의원을 저희가 오늘 모신 이유는 고영태 씨하고 계속 저 연락을 주고받으시면서 네. 접촉을 유지하면서 이런 걸로 아,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노승희 씨하고는 계속 연락을 유지하지만 고영태 예. 씨는 단 한 번. 아, 그러셨어요? 네, 노승희 씨가 데려온 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속 SNS를 통해서라든지 아, 뭔가 관심을 촉구하고 계시는 분이어서 제가 오늘 모셨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요? 왜 자꾸 두 달 동안 오늘 첫 포인트 뭐 봐야 됩니까? 방어자의 역습입니다. 방어자의 역습이요? 어제 그 대통령 측 변호인이요. SNS에 올린 표현입니다. 탄핵 찬성 측은 세가 약해지는 반면에 탄핵 반대 측은 뭉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친박들 결집해달라는 일종의 호소문으로 읽히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헌재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되어 있던 김기춘이 돌연 출석 연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 측 29명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15명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이 일련의 탄핵 심판 지연을 위한 꼼수가 아니겠습니까? 시간 끌기를 위한 꼼수라고 밖에는 안 보이는 상황. 네, 이런 방어자들의 역습에 대해서 헌재가 오늘 11차 변론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인으로 새로 신청한 게 15명이라고 그러셨죠? 네. 거기서 헌재가 몇 명만 채택할 건지 그게 오늘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탄핵 시간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다음 포인트 가죠. 공격자의 뚝심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탄핵 정국의 핵심 공격수는 특검이죠. 특검이죠. 어제 황교안 총리 이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예. 그러자 특검이 이번엔 특검 수사 연장 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수사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언급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허용 여부 역시 황 대행이 결정하는 건데요. 예. 하지만 황 대행 측은 미온적인 반응입니다. 드라마가 그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치정으로 몰고 가고 불륜으로 몰고 가서 그들이 원하는 목표는 뭘까요? 손자까지 둔 그 할머니죠. 예, 예. 할머니로 불리우는 최순실이라는 60대 여자가 예. 20살이나 아래인 자기들이 주장하는 업소 출신의 이 남자와 예. 자기들이 스스로 지금 불륜을 맺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질을 흐리려고 그 부분을 자꾸 사생활 쪽 이야기만 건드린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로 생각하면 이것은 아니라고 부정을 해야 될 그럴 정말 이루 눈뜨고 볼 수 없는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를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 측에서 어제 그 부분에서 네. 얘기했어요. 네. 오히려 부정을 해야 되는 부끄러운 일인데 그렇죠.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참 이상하다. 유치하다. 한마디로. 그렇죠. 이게 유치 정도로 표현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창피한 일을 앞으로 내세우면서 까지 숨기고 싶은 뭔가 비밀이 있는 거죠. 차라리 그쪽 창피한 게 나을 정도로 그렇죠. 더 치명적인 게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목표에는 네.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목표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아,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이재경 변호사 하는 걸 보면요. 예.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자. 아들의 불안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고영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 안종범 공판은 밤 11시까지 8시간 30분 동안 긴장감 속에 진행됐습니다. 고영태 씨 그동안 왜 참석하신 겁니까? 고 씨는 미르재단과 WK 운영, 인천공항 세관장 인사 개입 등 최 씨의 국정농단을 구체적으로 폭로했습니다. 예, 최순실 씨 드디어 어제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내부 고발자들하고 처음으로 직접 대면을 했습니다. 최순실 재판의 9차 공판 증인으로 오전에는 미르재단의 이성한 전 사무총장 나왔고요. 오후에는 WK의 고영태 전 이사가 나왔는데 이 공판 밤 10시 반까지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관심이 모아졌던 건 두 달간 잠적해 있던 고영태 씨였죠. 첫 대면에서 최순실 씨도 고영태 씨도 모두 할 말이 많을 거다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침없는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최순실 씨는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얘기도 전해지죠. 자,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연결을 해보죠. 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9차 공판을 본 총평이자 촌평 한마디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유쾌하죠.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그 막장